하나님 5호장 관심 종목 알려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빨간 수익을 맛볼 수 있게끔 준비 잘하고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자, 태광의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는 가격 메리트가 왔구나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자, 22,000원대까지 우상향을 1년 동안 내다가 이제는 시가총액 3,000원까지 쪼그라든 자리에서 이제는 재료가 터지고 시장의 이 분위기가 드디어 이 피팅 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국내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4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냐? 성광밴드가 60%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메리트가 있냐? 성광이 더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해외 수출의 글로벌 1위입니다. 자, 해외 수출, 자, 글로벌 1위의 종목인 태광이 이제는 자리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자리가 왔냐?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1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자, 피뢰친 음봉을 주고 다시 한번 더 캔들 한 12개에서 13개를 자, 하방에서의 20일선 눌림목. 다시 말해서 요 끝에 보이시죠?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5일 날 금요일 날 이 60일선을 눌림목을 찍고 매집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피뢰침 음봉 다음에 60일선까지 캔들 10개의 주봉 2개가 다시 한번 더 이 기존의 물량을 한번 더 털어내고 다시 한번 더 60일선 눌림목 자리에서 매집 패턴이 들어오고 있는 현재 오늘 자리에서 드디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정고점 매물을 전혀 거래량이 없이 양봉을 5%짜리 낸다는 것은 자, 다 털렸고 다시 한번 더 매집 한쪽으로 다 쏠렸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반대로 윗꼬리가 달린다는 것은 앞전에 매물이 덜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데 오늘 차익 매도 하나도 안 나오고 고가에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지금 쌍끌이로 지금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태광은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자, 15,500원에 자, 15,500원에 손절가 자, 13,000원입니다. 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500원은 1차 목표가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15,500원은 전고점의 윗꼬리 피뢰침을 먹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차 목표가는 2023년도의 고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길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1위 산업료 피팅 전문업체인 태광 말씀해 주셨고 종가에 노려볼 수 있는 관심주다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자, 두 번째 관심주 가보시죠. 자, 두 번째도 연관성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조선의 대부분의 이제 이 기자재 피팅 그리고 철광 광간 쪽으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트럼프 쪽하고의 연관성이 제일 깊죠. 석유 연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이 시추 관련 허가 를 우후죽순으로 낼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의 키워드라는 거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꼭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아, 정말 하이로코리아는 2012년도에 13년, 15년까지, 14년도까지 화려했던 종목이죠. 예전은 셰일가스 테마를 타고 2년 가까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는 자, 이 쪼그라 많이 쪼그라 들어가지고 저 박스권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하이로코리아를 들고 온 이유가 자, 국내 개장 용 피팅 시장 점유율 1위 종목이고요. 특히 국내 조선사 LNG, FLNG뿐만 아니라 LNG 해양 플랜트 수주의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높은 수익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방 산업 업황 개선에 따른 호실적이 달성되는 것은 불보도 뻔한 자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21선, 61선 골드 크로스가 나는 첫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종가에 꼭 편입을 의견 드리는 종목입니다.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화려합니다. 2021년도에 189억이었고요. 자, 2022년도에 407억이었습니다. 전년 분기 대비 111% 성장이고 2023년도에 518억입니다. 27% 성장했고요. 올해 컨센서스가 559억, 제일 높은 곳이 580억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28%에서 32% 정도 성장이다 보니 연일 매년 성장하는 피팅 업체는 대한민국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올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유보율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5,900%, 6,000% 있고요. 부채율이 13%밖에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피팅 관음, 소형 정밀 관음 세 밸브 생산 업체의 이 하이로 코리아를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실가는 손절가는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도달했을 때 2차 목표가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데일리 스피드에서는 이제 수급 포착, 차트 포착에서 각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 수급 포착에서는 태광, 그리고 차트 포착에서는 하이로 코리아 말씀주셨고, 특히 하이로 코리아는 호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호실적 기록할 것이다라는 데에서 점수를 좀 많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종가 매매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이론뿐만 아니라 배팅을 하는 방법,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셨습니다. 잠시 후 이데일리 스핀, 이데일리 온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2시 40분에 진행할 생각이고요. 자, 어제는 어떤 종목이었냐? 바이오다인과 DKT를 종가 배팅 들어가서 오늘 자, 이 DKT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0%, 그리고 바이오다인은 플러스 3% 익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가는 뭐냐? 종전의 세 번째 종목은 잠시 후 2시 4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서 오픈하고 배팅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장 관심주 전략까지 이데일리 스피인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